버스라는 이름에 불만이 많거든요. 저는 이승재고요. 현재 서울대 기초과학연구원 소속으로 박사후 연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대 철학과에서 고전과 지성사를 연구하고 있는 이윤수입니다. 가우스가 아마 1799년에 박사 논문을 썼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교과 과정에서 복소평면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사실 가우스가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X축에는 우리가 아는 모든 실수들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되고 Y축에는 우리가 아는 실수들의 I를 곱한 값들을 다 대응을 시키게 되면 이제 이 모든 평면의 모든 점들은 우리가 아는 모든 복소수들을 표현할 수 있는 1대1 대응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사실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수는 자연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수. 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수들의 비율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분수를 생각해야겠죠. 또 수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내가 누구에게 빚을 졌다, 또 그 빚을 갚았다 이런 관념 속에서 생겨나는 음수라든지 또 영의 개념들, 사실 사람들이 수의 개념을 그걸 받아들이고 다루는 수의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된 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 것들은 수를 좀 더 추상화하는 과정에서 체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허수도 그런 의미에서는 사람들에게 친숙하지 않았던 수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 과정을 허수도 겪어야 됐던 것 같고요. 허수라는 이름에 불만이 많거든요. 수학을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수를 배워야 돼? 라는 얘기를 하면 배우기도 전부터 거부감이 들잖아요. 허수는 이제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되는 거니까 뭐 2차 음수라는 이름을 그냥 붙였으면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제가 최근에 어떤 수학과 선생님이 영국에서 편지를 샀다고 하시면서 인장, 왁스로 된 인장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그 인장에 뭐가 적혀 있었냐면 아이의 아이승이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의 아이승이 풀어보면 사실은 실수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철학자로서는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없는 것에 없는 것 승은 다시 있는 어떤 숫자가 나왔다. 정말 그런 편지 왁스가 존재하는 곳 자체가 사실 수학자로서 되게 흥미롭기도 하고요. 아까 음수랑 허수를 계속 비교했듯이 뭐 음수도 사실은 음수에다가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된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성질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성질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음과 양이 그냥 하나의 단면이듯이 이제 허수도 결국 그냥 실수와 허수라는 게 하나는 존재하고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양쪽의 한 단면이다. 동전의 당면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전자라든지 전기 혹은 이제 저희가 뭐 뉴턴 역학부터 시작해서 고전 역학 같은 경우에는 실수만 해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실수 부분만 있어도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프리의 변환 같은 이런 이제 전파를 인식하는 그런 데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현대 과학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양자 역학 역시 허수가 혹은 복소수라는 게 없으면은 사실은 성립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존재가 없다기보다는 정말 존재감이 넘쳐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허수 못지않게 더 고대로부터 씨름했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무한이 무엇인가라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큰 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꺼내왔는지 좀 더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